급발진 의심 교통사고의 국과수 조사가 이뤄졌지만 사고 원인 규명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3월 발생한 경북 강원 동해안 산불 이재민들에게 지급되는 국민 성금을 놓고 거주지 입증 문제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출범 이후 첫해 회기를 모두 마친 11대 강원도의회에 대한 내부와 외부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동해 무코항이 물류비용 절감 차원에서 러시아로 수출하는 중고자동차 수출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 동해안의 건조경보가, 남부 산지의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동해안을 중심으로 시료습도 30% 내외의 매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후 사이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산불 위험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앞으로 최소 열흘 동안 눈비 등 강수예보가 없어 대기 건조가 지속되겠고 내일 밤부터 오늘보다 3도 안팎 기온이 더 떨어져 내륙과 산지는 영하 17도, 동해안은 영하 8도 내외의 강력한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열흘 전 강릉에서 일어난 급발진 의심 교통사고의 국과수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사고 원인 규명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운전자 할머니는 현재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된 상태인데 유족들은 어린아이를 잃은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애끓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급발진이 교통사고 원인으로 인정된 대법원 판결은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지난 1997년 대우 아카디아 승용차 급발진 사고로 피해를 봤다며 운전자 박모 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받은 사례가 있지만 이마저도 결국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1심에서는 인정됐던 차량 결함이 뒤집힌 겁니다. 1심에서는 그 변속 레버를 움직일 때 브레이크를 밟아야만 움직이도록 하는 브레이크 인터록 장치가 결여된 것이 설계 결함이다 해서 승소했는데 설계 결함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서 판결이 번복된. 형사사건에서는 급발진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는 근거로 일부 승소 판결, 즉 운전자가 무죄 판결을 받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부산에서 산타페가 급가속돼 일가족 4명이 숨진 사건은 1심 재판이 6년째 진행되다 지난 1월 결국 기각됐습니다. 이달 초 강릉에서 일어난 급발진 의심 사고도 차량 내부의 정확한 운전 기록을 확인하기 어려워 공방이 예상됩니다.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네. 할 것 같고요. 사고 차량의 운전자 할머니는 인명피해와 관련해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됐는데 최악의 경우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손자를 태우고 가다가 사고 난 너무나 마음 아프고 괴로운 사고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어쨌든 저는 무죄로 입증이 꼭 되고. 최근 6년간 국토부에 접수된 자동차 급발진 피해 신고 건수는 201건. 전문가들은 급발진과 같이 사고 원인 규명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차량에 추가 장치를 부착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다음에 브레이크 밟는 프로트지가 들어가야만이 정확하게 EDR로 자동차 급발진을 분석할 수 있다가 되는데 이거는 메이커에서 빼버렸거든요.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고 차량과 동일한 자동차로 주행 재현 실험을 하기로 하는 등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역대 최대 면적의 피해를 낸 지난 3월 경북 강원 동해안 산불 이재민들에게 지급되는 국민 성금을 놓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에 탄 집에 실제 거주는 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주소지를 다른 곳에 두고 있었던 이재민들이 추가 성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구제 방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살다가 20여 년 전 동해시 발안동으로 이주한 77살 김진희 씨. 김 씨는 평생 모은 책과 영화 필름, 장식품 등 소집 골동품을 집에 보관하며 생활해왔습니다. 투병 중인 암치료 때문에 몇 년 전 주소지를 서울로 옮겼지만 거의 동해시에 머물며 전기요금만 매달 2-3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산불로 집과 귀한 수집품들을 모두 잃었는데 국민 성금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소지가 다른 곳에 있고 산불이 나기 전
2개월 동안 전기요금이 매달 1, 2천원에 불과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병은 병대로 없고 재산은 재산대로 잃고 하는데 이거 뭐 수도 뭐 전기요금 그건 평균치가 나온 거 있잖아. 그거 보면 알아요. 불에 탄 집에 주소지를 두지 않아 성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재민은 또 있습니다. 가까운 동생 집에 살면서 본인 집을 임대해 줬다가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 개인 회생 절차를 위해 산불 발생 열흘 전에 서울로 주소지를 옮긴 사례까지 동해시에서만 10명이 넘습니다. 저거 주소가 여기 안 돼 있고 그렇다 해서 2차, 3차 이 재난지원금을 못 받은 상태예요. 그러면 한 푼이라도 받아서 집을 짓는데 보태야 되는데. 올해 3월 경북 강원 산불 피해를 돕기 위해 모금된 국민 성금은 873억 원. 정부 지원금과 세 차례 성금 지원으로 주택이 모두 탄 이재민 한 가구에는 최대 1억 5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성금은 모집 기관과 관련 지자체가 협의를 거쳐 배분하고 있는데 강원도는 거주 증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재민에게 신용카드 사용이나 집 수리 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가이드라인 이런 거 없고 모집 기관하고 피해가 발생한 지자체끼리 협의해서 어떤 배분 기준을 만들고 그 배분 기준에 따라서 증명 자료를 다 제출하고 있는데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성금 모집 기관이 제출된 거주 증빙 자료들을 인정할지도 장담할 수 없어 재기를 꿈꾸는 이재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능력과 소신을 갖춘 도의회가 되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한 11대 강원도의회. 출범 이후 첫해 회기를 모두 끝냈는데요. 내부와 외부 평가는 어떨까요? 백승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올해 7월 새롭게 출범한 11대 강원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43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으로 여당이 도의회 절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6개월 동안 인사청문회와 행정사무감사가 숨가쁘게 이어졌고 이번 달 예산안 의결을 끝으로 올해 회기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여야 중진 의원들에게 이번 의회의 성과와 과제를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은 드론 택시와 같은 사업을 꼼꼼히 따져 예산 낭비를 막았고 청문회에서도 역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여대 야소지만 견제와 감시를 잘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지난 회의가 같은 편이 그냥 뭐 같이 가겠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많이. 민주당 의원은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여당이 다수당이다 보니 강원도가 조직 개편과 2050억 보증채무 상환, 강원FC 대표 교체 등을 의회와 협의 없이 밀어붙였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의회 내에서도 의장들 눈치 보고 집행부 상대에도 지사 눈치 보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요. 소속 당에 따라 내부 평가가 크게 엇갈린 셈입니다. 외부의 시선과 평가는 어떨까? 시민단체는 새로운 지역 정치를 갈망했는데 여야가 소모적인 정쟁과 대치로 구태를 반복했다고 혹평했습니다. 레고랜드와 알펜시아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재정 효율화 특위는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의원 사업비를 2019년보다 2배 늘려 오히려 특권을 강화했다고 꼬집었습니다. 300억 재정 사업비 특권 예산 통과와 레고랜드 알펜시아 문제 해결에서 보이는 정쟁과 무능에서 도민들은 많은 실망감과 피로감을 벌써부터 느끼고 있다. 이제 6개월 달려온 11대 강원도 의회. 지난 10대 의회와 차별화되려면 되도록 정쟁을 줄이고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속초항에 정박해 있던 어선 기관실에서 프레온 가스가 누출돼 60대 기관장이 숨졌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속초항에 정박해 있던 어선 기관실에서 프레온 가스가 누출돼 60살 기관장 조모 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함께 있던 60살 박모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은 연기를 빼는 대연차를 동원해 현장 안전조치를 마쳤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해 무코항에서 러시아로 중고자동차 수출이 이루어집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19일 3,000톤급 일반 잡화선이 무코항에서 중고자동차 60대를 싣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으로 출항하며 향후 월 2, 3회로 중고차 수출 횟수가 늘어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코항은 기계하역으로 화물이 수송되었지만 최근 배후 항만시설 정비가 완료돼 중고차를 취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동해해수청은 그동안 러시아로의 중고차 수출은 부산항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물류비용 절감 차원에서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무코항의 중고자동차 취급 물량이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양양군의회가 지난 8월 3일 발생한 낙산지역 대형 건축공사장 인근 땅 꺼짐 사고와 관련해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양양군의회는 사고 전부터 문제가 발생해 시공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전에 문제점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허가민원실과 재난안전과 사이에 부서 간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감리사와 양양군 사이에 보고 체계가 미흡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